정수의 개수. 정수가 몇 개냐, 이건데. 가로 1, 0을 포함하지 않을 텐데, 가로에 0을 포함할 텐데, 0을, 야, 시험은 요게 나겠지, 요게 0을 포함할 때. 이게 조심해야 되거든. 이 지뢰가 있다, 지뢰. 가로 1,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0이 아닌 서로 다른 한 자리 숫자가 각각 적힌 N장의 카드에서 두 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정수의 개수는 N 곱하기 N-1개다. 이거 암기 아니야, 이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볼 거야. 2번. 세 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1. 이거 암기 아니야. 암기 아니다. 이제, 근데 이제 0을 포함한데, 요게 이제 시험에 나겠지. 0을 포함하는 거. 그래서 0을 포함한 서로 다른 한 자리 숫자가 각각 적힌 N장의 카드에서 두 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정수의 개수는 N-1 곱하기 N-1. 이거 좀 특이하네. 그치? 똑같네. 그다음에 2번 세 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세자 정수에서는 n-1 곱하기 n-1 곱하기 n-2. 야, 이거 아주 놀랍다. 시험은 여기서 나겠지, 여기서. 그러니까 학생들은 0을 포함하는 걸 이제 해야 돼. 시험은 여기서 난다. 문제 보자. 28번 다음 숫자 카드 중에서 두 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두 자리. 그럼 10의 자리, 1의 자리네. 10의 자리, 1의 자리. 그리고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 그럼 해설 보자. 10의 자리에 올수 있는 숫자. 1, 3, 5 중에 하나 오잖아. 그세 가지지, 세 가지. 1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거몇 가지? 세 가지.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올수 있는 숫자는 10의 자리에 온 숫자를 뺐지. 10의 자리. 그러니까 10의 자리에 하나 넣었다. 하나 넣었다. 그럼 몇 개? 두개 남지, 두 개. 두 가지지, 두 가지. 1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건두 가지야. 두 가지.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3 곱하기 6개다, 6개. 답 6개다. 이렇게 푸는 거고, 가로 2번. 가로 2번도 이제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인데, 2, 3, 5, 8. 야, 두 자리 자연수. 그러면 10의 자리, 1의 자리. 야, 10의 자리, 1의 자리. 그럼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2, 3, 5, 8, 4개 중에 하나잖아. 그 4가지. 아, 그러면 10의 자리에 하나 넣었다. 넣었어. 그러면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3개 중에 하나지. 3가지. 그래서 2개 곱하니까 12개다. 그래서 자연수의 개수는 12개. 가로 3번. 자, 이것도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 구하라. 두 자리 자연수, 10의 자리. 1의 자리라고, 10의 자리, 1의 자리. 그러면은, 10의 자리에 올수 있는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하나잖아. 다섯 가지. 그럼 1의 자리는, 그럼 10의 자리 하나 넣었지? 하나 빼. 그럼 1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중에 하나 온다고. 네개 중에 하나, 네 가지. 그래서 5 곱하기 4니까 20개다. 만들 수 있는 숫자는 20개. 가로 4번. 숫자 이렇게 많냐, 이거는? 2, 3, 5, 6, 7, 8, 6개네? 야,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 6개잖아, 6개. 그러면 이제 두 자리 자연수, 10의 자리, 1의 자리. 그러면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우리가 만약 10의 자리에 올수 있는 숫자는 몇 개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하나더라는 6가지. 그럼 10의 자리 하나 넣었다. 그 남는 건 5개지. 그 5개 중에 하나더라는 거지, 5가지. 따라서 6 곱하기 5. 30개가 된다, 30개. 29번 보자. 숫자 카드 2, 3, 5, 7 중에서 두 장을 뽑아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홀수. 이거 홀수. 홀수 그러면은 1의 자리가 고정이야, 1의 자리. 그러니까 이제 홀수냐 짝수냐는 1의 자리만 보는 거야. 10의 자리 이런 거볼거 없어. 그 홀수니까 1의 자리에 올수 있는 숫자는 홀수라고. 홀수가 뭐냐, 이거면. 저기, 3, 5, 7. 홀수네. 그러니까 1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거는 3, 5, 7.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설명하면은,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잖아. 만드는데,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이거 홀수라 했기 때문에, 1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거는 3, 5, 7이야. 여기 올수 있는 거는 3, 5, 7. 그래서 세 가지라고, 세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나왔고, 그러면 1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거는 3, 5, 7 중에서 하나 빠지잖아.
그러면 1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거는 2도 된다고, 2. 그몇 가지냐? 하나, 둘, 세 가지 되는 거, 세 가지. 2도 되니까. 그래서, 여기 다시 읽어보자. 10의 자리에 올수 있는 숫자는 1의 자리에 온 숫자를 제외한, 그러니까 1의 자리에 온 제외한 몇 가지? 세 가지다, 세 가지. 따라서, 세 가지 곱하기 세 가지니까 9개, 9개. 답이 9개다. 알겠음? 가로 2번. 가로 2번 짝수네.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짝수가 나와야 돼. 그럼 두 자리 수를 만든다. 그러면 10의 자리, 100, 아니, 1의 자리. 그러니까 10의 자리랑 1의 자리인데 짝수 만들, 그럼 짝수 만들려면 1의 자리에 짝수 들어가고 2밖에 없잖아, 2. 아, 그러면 2 고정이다, 이거는. 2 고정. 고정이다, 고정. 2. 그러니까 2가 하나 들어가는 거야, 한 가지. 이건 이제 고정돼서 끝났어. 우리는 뭐만 되냐? 10의 자리에만 보면 돼. 10의 자리. 10의 자리에 쓰는 건요세 가지네, 세 가지. 세 가지. 이건 한 가지야. 이건 한 가지다. 이한 가지 들어왔잖아. 이한 가지. 따서 세 가지, 세 개. 세 개. 이거는 이 고정이야. 고정됐어. 고정. 그러니까 한 가지야, 한 가지. 이거는 한 가지. 그래서 3 곱하기 1 곱해서 3가지가 되는 거, 세 가지. 답이 세 개다, 세 개. 그 다음에 30, 아니구나. 가로 3번. 자, 두 자리의 자연수를 만든다. 50보다 큰 수다. 야, 50보다 큰 수? 50보다 큰 수. 만만치 않네, 이거. 그러면은 이제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가 들어가는데, 10의 자리. 이거는 이제 10의 자리가 중요하네. 50, 50보다 크니까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5랑 7이네. 그치?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5하고 7. 그몇 가지냐? 두 가지네, 두 가지. 5하고 7. 두 개만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두 가지야, 두 가지. 두 가지. 그럼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그럼 10의 자리에 하나 들어갔지? 둘 중에 하나 들어갔,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 들어갔다고 쳐.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세개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세 가지. 그 곱하니까 여섯 개다. 모르는 거는 이제 잘 모르겠는 거는 질문하고, 그다음에 30번 확인 체크 문제다. 30번 숫자 카드 2, 3, 4, 5, 6 중에서 세 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홀수 계산해. 어, 문제. 어, 그래. 우리 이 정도 풀어야지. 세 자리 홀수. 일단 세 자리다, 세 자리. 세 자리. 그래서 이제 1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세 자리인데 홀수 해야 돼. 아, 홀수. 홀수면은 뭘 봐야 돼? 여기가 중요하지, 여기. 그러니까 1의 자리가 이제 고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홀수는 뭐냐? 3, 5네. 그러니까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3하고 5야. 3 또는 5. 그럼 몇 가지야? 두 가지네,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다. 그럼 이제 하나 들어갔다고 쳐. 들었다 쳤다. 들었다 치면은, 그러면은 이제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네개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네 가지야, 네 가지. 네 가지. 그러면 이제 10의 자리에 쓰는 거는, 그제 100의 자리에 하나 들어갔다. 하나 빼. 그럼 100의 자리, 아,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세개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세 가지다, 세 가지. 다 곱하면 되네. 4, 3, 2. 그럼 24개다. 24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여기서는 이제 홀수라고 했으니까 1의 자리를 이제 묶어놓고 푸는 거, 1의 자리. 1의 자리부터 조지는 거지. 24개. 다음은 31번. 다음 숫자 카드 중에서 두 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개수가 라. 아, 이제 봄날 다 갔다. 이거다, 이거. 이게 0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괴롭지. 0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나눠서 해야 돼. 아, 괴롭다, 괴로워.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이게 0이 낀게 나오겠지. 0이. 그러니까 0, 2, 6. 야, 두 자리. 그러면 이제 두 자리 자연수 만든다. 야, 0 들어가면 이제 0 가지고 이제 조심을 해야 돼, 0. 두 자리 자연수라고. 그러면 10의 자리, 1의 자리인데, 문제는 뭐냐? 10의 자리에는 0이 올 수가 없어. 2하고 6. 두 가지야, 두 가지. 그러니까 1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건두 가지야. 두 가지. 0이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이게 또 웃기는 게 1의 자리에는 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10의 자리에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인데 2하고 6. 그러면 10의 자리에 하나 빠졌다고 빠졌잖아. 그러면 1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두 가지가 돼또두 가지. 두 가지. 그래서 2 곱하기 2. 2 곱하기 몇 가지? 네 가지야, 네 가지. 네 개. 네 개다. 그러니까 이게 야 0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달라지지. 조금 더 까다로워지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게 0이 들어간다. 0. 0이 들어가. 그러니까 애들 뭐딱 뭐. 그 공부할 때 이런 걸 공부하란 말이야. 0이 안 들어가는 거 공부하고 0 들어가는 건 어려우니까 안 하고. 그렇고 말이야. 공부한 게 시험에 안 난다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이0 들어가는 거 해야 돼. 이게 시험 문제다. 가로 2번. 자, 이것도 이제 두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두 자리 자연수. 자, 10의 자리. 1의 자리. 자, 이렇게 만든다. 문제는 뭐냐? 아, 문제는 요놈. 0. 그럼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하나, 둘, 세개 중에 하나야. 세 가지야, 세 가지.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세 가지라고. 그러면 10의 자리에 하나 넣었어. 넣었어. 그러면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하나, 둘, 또세 가지 중에 하나야. 세 가지. 세 가지. 합쳐서, 아니, 합하는 게 아니라, 그럼 곱해서 9개다. 9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고. 가로 3번. 0, 1, 3, 5, 8. 그럼 두 자리 숫자를 또 만들자. 두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오, 야, 0이 있네. 아, 삐뽀, 삐뽀. 그럼 10의 자리에는 0이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네개 중에 하나 들어온다. 네 가지. 네 가지. 그럼 이제 하나 넣었어. 10의 자리에. 하나 넣었어. 그럼 1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0 되지, 1의 자리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네개 중에 하나 들어온 거. 네 가지. 곱하니까 16개다. 가로 4번. 아, 32번. 32번 보자. 32번. 다음 숫자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3자리 자연수. 그러면은 3장을 뽑잖냐? 3자리. 3장. 그럼 3장을 딱 뽑았어.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라고. 이 자리. 그럼 이제 자연수는 몇개 나오냐? 100의 자리에 뽑을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요거지. 0이 있다는 거, 0. 0. 그럼 100의 자리에는 0이 안 들어가. 그래서 1하고 3하고 5 중에 들어간다고. 세 가지 들어가서 세 가지.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세 가지 숫자야. 그럼 이제 하나 들어갔다, 100의 자리에. 그럼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0의 자리는 0이 들어가도 돼. 그래서 0하고, 그 다음 나머지 두개 중에 하나 들어간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그럼 1의 자리는? 그럼 하나 또 빠졌지? 하나 빠졌어. 그럼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나머지 또두 개지. 나머지 두 개.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럼 전부 3, 3, 2 곱하니까 18가지다. 18개. 이렇게 푸는 거야. 가로 2번. 자, 가로 2번도 이제 세 자리 자연수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세 자리. 그러니까 이제 뽑지. 카드 세 개를 뽑아. 카드 세 개를 뽑아가지고, 세 자리 숫자를 만든다고. 세 자리 숫자. 그래서 이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만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아, 0이 꼈다는 거. 이걸 이제 조심해야 돼. 그러면은,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2, 4, 6, 8 중에서 들어가.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그럼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거 하나 빠지지. 100의 자리에 하나 빠져서 그럼 10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거는 이제 0이 들어도 돼. 그래서 0하고 나머지 3개. 그러니까 4가지 중에서 들어간 4가지. 그러니까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4가지. 그럼 1의 자리는? 그러면 또 하나 빠졌지. 그럼 1의 자리는 또몇 가지 되냐? 여기 이제 3가지. 하나, 둘, 셋. 3가지 중에서 하나 들어가지. 그러니까 3가지. 그래서 4, 4, 3을 곱하니까 48개. 그 자연수는 48개다. 잘 모르겠으면 물어봐야 돼. 33번. 숫자 카드 0, 2, 5, 7 중에서 두 장을 뽑아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중요한 건 뭐냐? 0이 들어갔대, 0. 자, 근데 이제 가로 1번은 짝수네. 그럼 짝수면은 1의 자리가 짝수면 짝수지. 그러니까 1의 자리가 중요해. 1의 자리가. 그래서 1의 자리, 그 1의 자리 짝수에 되거든. 그럼 1의 자리에 올수 있는 수는 0하고 2네.
0하고 2. 그러면은 1의 자리에 0이 들어갔, 아, 뭐냐 이게. 0, 2, 5, 7. 그러면은 0, 2, 5, 7인데 첫 번째 0, 그러니까 1의 자리에 0이 들어가. 1의 자리에 0이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0 빠졌지. 0. 0은 빠지고 1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거는 2, 5, 7 중에 들어가네. 그세 가지래, 세 가지. 세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1의 자리가 2다. 1의 자리가 2. 그럼 1의 자리가 2면은 2 빠졌지. 2 빠졌어. 그 다음에 이제 그 1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거는 0도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두 가지야, 두 가지. 두 개. 따라서 요거 세 개랑 요두 개는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야. 1의 자리가 0이거나 아니면 1의 자리가 2이기 때문에 요두 개는 동시에 안 일어나서 3 더하기 2가 돼. 합의 법칙. 5개. 5개가 된다. 요두 개는 같이 안 일어나. 1의 자리가 0하고 1의 자리가 2 같이 안 일어나. 그래서 또느냐, 또는. 그래서 답이 5개다. 가로 2번. 야, 이것도 이제 그두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건데, 홀수다. 그러니까 홀수니까 1의 자리가 중요해, 1의 자리. 그러니까 1의 자리가 홀수여야 돼. 그러면은 0, 2, 5, 7 중에서 홀수가 5하고 7이네. 자, 그다음에 0이 있다는 거 삐뽀삐뽀 조심해야 되고. 그럼 1의 자리가 5나 7이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5가 있고 여기 7이 있네. 그럼 0, 0, 2, 5, 7이니까. 야, 그러면 이제 이것부터 보자, 요거. 그러면 1의 자리가 5야. 그럼 10의 자리에 들었으면 1의 자리가 이제 5니까 5 빠지고 10의 자리에 0이 들어와도 안 되지. 그럼 1의 자리에 들어갔은 거는 2나 7이 아까 몇 개? 두 개다.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의 자리가 7이다. 1의 자리가 7이면은 10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7못 들어오고 0못 들어오지. 그러면 2나 5지. 두 개다. 그러면 이두개두개 요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따로따로 동시에 안 일어난다고. 그래서 2 더하기 2에서 4개가 된 4개. 답이 4개다. 가로 3번. 자, 이것도 두 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는데 50보다 큰 수여야 돼. 그럼 50보다 큰 수니까 10의 자리가 될수 있는 게 여기 5, 여기 7이야. 7. 그러면은 이제 따로따로 해야지.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 10의 자리가 5다. 이제 야, 여기 숫자가 0, 2, 5, 7이지? 0, 2, 5, 7. 4개 숫자인데, 그럼 이제 10의 자리가 5다. 여기 5. 그러면은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일단 5가 들어가면 안 되지. 그 다음에 0이 들어와도 안 되지. 왜냐? 50보다 커야 돼. 50이 되면 안 돼. 5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러니까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2, 7. 두 개. 그 다음에 10의 자리가 7이다. 10의 자리가 7이면은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7안 되고. 하나, 둘, 셋. 세개 중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세개 하자, 세 개. 요두 개는, 요게 두 개, 세 개. 요두 개는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더하는 거야. 2 더하기 3. 5개. 그래서 답이 5개가 된다. 34번. 숫자 카드 0, 1, 3, 5, 7, 9 중에서 세 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500보다 큰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 구해라. 0, 1, 3, 5, 7, 9. 그러면 0, 1, 3, 5, 7, 9에서 세 장을 뽑아서 500보다 큰 수만 된다. 세 장을 뽑아. 그러면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네. 그 이제 500보다 큰 수야. 500보다 큰 수. 그 500보다 큰 수니까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5나 그 다음에 7이나 9라고. 5나 7이나 9. 일단 그 5부터 보자, 5. 그러면 1의 자리에 5가 들어갔다. 1의 자리가 5. 그럼 1의 자리가 5가 들어가면은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럼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여기 5가 나왔으니까 5안 되지. 5안 되지. 그럼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죠.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5가지. 그럼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또 하나 빠지겠지. 하나 빠지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라고 네 가지. 따라서 전부 몇 가지? 20가지지. 20가지.
근데 이건 7이 들어가도 똑같겠다. 그치? 7이 들어가도 똑같겠는데? 7이 들어가도, 자, 100의 자리가 7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7 빼고 나머지 다 되잖아.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가지로 다섯 가지. 다섯 가지. 그러면 또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또 하나 빠지지. 하나 빠지니까 하나, 둘, 셋, 네 가지지, 네 가지. 똑같다고. 얘 똑같겠지. 즉, 5를 넣었을 때 20가지가 나왔으면은 여기도 20가지, 얘도 20가지 나온다. 곱하기 3하면 돼. 60가지다, 60가지. 답에서 60개다. 똑같이, 9가 될 때도 똑같이, 9. 9가, 그럼 한번 해볼까? 100의 자리에 9가 들어갔다. 9가 들어가면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9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가지가 들어가, 다섯 가지. 그 1의 자리에 또 하나 빠지지. 그럼 네 가지. 그니까 얘도 20, 20, 20이니까 더하면 60개. 이렇게 풀면 되겠다. 10만 하자.